누가 자기소개를 그렇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아, 얘 뭐 그런 거 했던 거 같은데. 저희 기찬이가 되게 어려 보이는 게 얘 고등학교 때 알아가지고 아직도 글쎄 그냥 어리게 생각해. 얘 나이보다 누나 너랑 몇 살 차이인가? 세 살? 네, 세 살이요. 내가 성인일 때 성인일 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때는 그 차이가 되게 크죠. 그렇죠. 차가 많이 나지 그러니까. 근데 브루노, 네. 유럽에서는 이렇게 뭐 형 동생 그런 개념이 없잖아. 그렇죠? 그런 거는 없어. 독일에서는 아예 없고요. 독일에서는 이틀에서는 그래도 약간 나이 있는 사람한테 약간 일 좋게 하는 거 있는데. 이태리는 그런 게 좀 있구나. 네, 근데 따로 어? 이렇게 뭐 형이라고 막 그런 거. 이태리는 따져 형 동생? 아, 그런 말이 없는 단어들 없는데 나 사람이 나이 많으면 당연하게 이렇게 약간 약간 좀 이제 위로 이렇게 좀 자세적으로 우리하고 좀 비슷해. 독일에서는 아예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성격 좋은지 나쁜지 따라서 행동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렇죠. 네. 너는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형이라는 단어 있잖아. 네. 그게 좀 어렵다는 느낌이니 아니면 따뜻한 느낌이니 어떤 느낌이니? 저는 처음에는 20년 전은 처음 왔을 때 좀 힘들었다가 힘든 느낌의 단어였어? 약간 뭐 형이라는 게? 익숙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는 너무 좋아요. 이제는 따뜻한 느낌이 들어? 따뜻한 느낌 많아요. 한국은 아니 아니야. 그럼 이것도 물어볼게. 형은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브루노 너는 형이 편해? 동생이 편해? 한국에서? 둘 다 약간 좀 어려운 동생이 어려워? 일단은 둘 다 어려 그러니까 입장 따라서는 좋은 점 있고 나쁜 점 여기서는 뭐가 편해 여기서는 불청에서는 아니 저 원래는 뭐 이제 동생 되지 않다는 오늘 처음으로 일단 막내 아니라는 거는 되게 좋다 아니 우리가 사실 우리가 막내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가 막내라고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게 없잖아.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 근데도 그게 근데도 약간 부담스러웠어? 약간 아니 부드러운 걸 일단은 막내라서 무조건. 글쎄.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나쁜 거 아니에요. 변했어. 항상 너무 초점이 안 돼. 저는 인형이 안 없어 안 계셔서 되게 좋았는데. 이따 올 거야. 누구야? 누구야? 아니, 누구 형. 민영아, 민영아. 민영아 형이 더. 아니, 그러니까.